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킹오파 영상을 킹오파 영상을 다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할 시리즈는 자, 킹오파이터즈 96입니다. 자, 팀은 지금 이게 보스 판이기 때문에 자, 이 팀으로 킹 오브 파이터즈 정사판인 삼신기 팀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스토리상 이 팀으로 깨는 게 정사 취급이죠. 아씨, 각캔 났는데 때리지도 못해. 자, 이렇게 동일 캐릭터인 쿄는 잡아냈고요. 자, 두 번째 캐릭터 다이몬. 아우 씨. 야, 점프로 뛰었는데 그걸 잡네. 아, 개무서워 진짜. 자, 두 번째 캐릭터 이올입니다. 아우 씨. 야, 강판으로만 대궁치는 거 실화니 진짜. 와, 자, 96이 다른 시리즈에 비하면 입력이 정말 뻑뻑한 편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 입력이 제 마음대로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방금도 대공 쳤는데 그냥 강판이 나가고. 자, 대공 성능 좋죠. 자, 그래도 어떻게 축사를 성공해서 잡았습니다. 지금 솔직히 좀 까놓고 말하면 좀 막혀도 되는 게 치즈루가 아무래도 중보스 캐릭터라 성능 엄청 좋거든요, 정말. 그래서 솔직히 쿄랑 이오리는 좀 뭐랄까, 그냥 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치즈루를 좀 이제 이즈를 할 수가 있죠, 나름대로. 자, 다음 캐릭터 유리입니다. 어우 씨. 와. 야 이씨, 저거 후대를 적게로 쳐내는 게 말이 되나, 썩을.
대공개 데미지 보세요. 아우 아파. 축사가 안 나가요. 축사가. 아 정말. 자 어떻게 이제 백한유 팀까지 잡았고 자 이제. 세 번째 팀은 이카리 팀입니다. 자, 레오나는 일단 잡았고요. 아이씨 역거든. 자 이제 다음 캐릭터 클락입니다. 턴이죠. 자, 대공기로 마무리. 자, 이 팀이 이 게임이 이제 전작들이 94, 95에 비하면 게임 스피드가 상당히 빠른 편이라 금방금방 스테이지를 좀 깨고 있습니다. 오야 씨. 자 엔딩은 그래도 어떻게 잡았는데 자 다음 캐릭터 줍니다. 자 동물기 콤보. 자 마무리는 대사치로 깔끔하게. 동물기 스피드가 이 게임이 정말 빠르기 때문에 동물기로 나름 압박이 되는데 지금 테리가 안 맞아주고 있어요. 아 점프 뛰었는데 어이씨 이거 아니잖아. 아이씨 대사치로 마무리해야지. 자 다음 팀 자 아테나를 필두로 한 중국 팀입니다. 자, 규어 시리즈도 데미지가 꽤 많이 나오죠. 아. 자, 규어만 잘 나가면 일단 모든 게 좀 풀립니다. 아, 장풍은 안 쏘네.
와, 저걸 이렇게 쳐내는구나. 자, 결국은 맞아주네요. 자, 저렇게 반격을 안 하면 연속으로 팔치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아이고, 너무 멀었나? 자, 다음 캐릭터 킹입니다. 아이, 초피! 아! 아이씨, 초피리 안 나가고 자꾸. 이게 나가야 되는데. 어우, 야. 야, 안 맞아주네요. 자, 끝났네요. 자, 역시 다음 판은 한국 팀입니다. 아, 배경음악 좋아요. 어우씨, 왜 안 떠? 아이씨. 자, 일단 최방견은 잡았고, 자, 두 번째 캐릭터 김갑판 사범님입니다. 오우야. 오우씨. 야, 저 빈틈을 노리다니. 자, 그래도 어떻게 김갑판 사모님도 잡았고요. 자, 다음 캐릭터 장관입니다. 아, 장관 여기서 정말 세죠. 어우 씨, 저놈의 잡기. 오우 씨, 뭐야? 자, 다음 팀은 이제 이효리 팀이네요. 아,
설풍무한 실패. 아우씨, 오씨 다 때렸어 저거. 야 규어를 1타로 죽여놓고 2, 3타 다 때리네. 야, 와씨. 시디 한 번 더. 아, 야, 데미지 죽여주네요 진짜. 보스는 맞습니다 확실히. 역시 치즈로 덕분에 지금 좀 쉽게 쉽게 가고 있네요 확실히. 자 보스팀입니다. 아 크라우저가 1번이네요 아 미스터빅이 개인적으로는 1번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그래도 어찌저찌 쉽게는 잡았네요. 자 다음 캐릭터 기스. 봉기, 아, 짧았네요. 봉기를 내밀었는데 짧았어. 자, 마지막 캐릭터, 미스터 빅입니다. 오이씨. 어우 잘 썼나 미스터비. 자 이 콧물은 연결이 안됐는데 그래도 체력이 죽을 체력이라 죽었네요. 아이고 아이씨 여기를 스킵해버렸네. 아 이런 실수를. 자 그냥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큰 별 내용은 아니에요. 자 저렇게 점CD를 타이밍 맞춰서 잘 노려주면 저렇게 점CD와 함께 황물기까지 같이 들어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대만 더 맞으면 되죠. 자 원래 그 플레이어의 팀에 치즈루가 포함이 되지 않다면은 치즈루가 직접 나오게 되는데 플레이어 팀원 중에 치즈루가 섞여 있으면 저렇게 언니라는 설정으로 동일한 캐릭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상 조금의 변화가 생기죠.
자, 오르치사가 최고의 카리스마 보스 게니츠의 등장입니다. 아, 저렇게 등장도 참 멋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게니츠 보스를 참 좋아합니다. 게니츠가 거기다 성능까지 너무 좋아가지고 깨기도 어려운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와우, 아우 야씨, 아이고 야야, 아우 아우, 시차를 동물기 때릴걸. 아이고. 자, 그래도 많이 때렸어요. 어떻게든 조금만 데미지를 더 주면 치즈로 가기 전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씨, 자, 잡았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안 죽고 잘 살고 있죠. 워낙에 인기가 좋은 놈이라 이상하게 뭐 죽는다는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저 둘 마을 참 안 됐죠, 쟤네 둘. 자, 이렇게 95의 정사 스토리는 끝났습니다.